형님, 나 꼬마씨, 나 하나 줬어요? 이렇게 어눌한 연변 사투리로 보이스피싱하면 이제 아무도 속지 않죠. 하지만 얕잡아 봐선 안 되는 게요. 피해 금액이 요즘 들어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340억 원인데요. 갑자기 피해 규모가 커진 건 범죄 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싸게 해준다는 빌미로 실제로 만나서 돈을 받는 과감한 수법이 유행이래요.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야 하다 보니까 올해 9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내국인 비율이 약 98%입니다. 안 들키려고 내국인을 주로 쓰는 거죠. 심지어 요즘 취업난 때문에 20, 30대가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현혹돼서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기아무치가 완료되셨고요. 예. 한국재산관리공사 캠코신사팀 이민호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걸려온 전화가 어디서 걸려온 건지 어플 같은 거 사운드 받고요. 대출 싸게 해준다는 전화 받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저랑 약속해요. 수백 마리의 사슴을 불법 밀렵한 혐의로 잡힌 데이비드 베리 씨. 그는 아버지, 형제들과 사슴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고 잡은 수사슴의 목을 베고 남은 사체는 그대로 버리는 등 미주리주 역사상 최악의 사슴 밀렵꾼들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들은 약 9개월 만에 잡혔는데요. 5만 1,000달러의 벌금형과 수렵 면허 박탈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베리 씨에겐 특별한 벌이 추가로 내려졌어요. 1년간의 징역살이 동안 매달 최소 한 번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작 아기 사슴 밤비 인데요. 동물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아기 사슴 밤비가 사냥꾼의 총에 엄마 사슴을 잃었지만 홀로 씩씩하게 자라 숲의 왕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베리 씨에게 이 벌을 내린 판사는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밀렵꾼에게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요. 밤비의 맑은 눈망울이 꼭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네요. 겨울이니까 겨울 음식 먹어야죠. 과메기, 방어도 있지만 역시 익숙한 건 호빵, 군고구마, 팥죽이죠. 그런데 이번에 비비빅이 팥죽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어떻게든 이걸 팥죽으로 해먹으려는 사람들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설레임 파우치 같은 데 담긴 간편죽 형태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짜먹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겨울을 노리고 나온 제품들 종종 보이는데요. 우동 국물 스프를 첨가한 비빔면 윈터 에디션도 있고요. 겨울이 제철인 딸기를 활용한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업계가 슬슬 겨울맞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겨울 음식은 무엇인가요? 요새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많죠. 국회의원들이 막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기사도 엄청 뜨고, 근데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클릭도 안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딱 30초 동안 정리해볼게요. 집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등만 뽑는 지역구 대표가 비례대표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당이 실제로 받은 표와 실제 받은 의석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투표는 했지만 대표되지 못하는 죽은 표가 엄청 생기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소수당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단식까지 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합의는 했다지만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 의원수는 얼마나 늘릴지, 지역과 비례는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어렵다고 관심 끄면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만 되는 거 잊지 말자고요.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7시에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